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우 대파 베이컨 말이 소개해 드릴게요. 만들기도 쉽고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아서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재료 소개 먼저 할게요. 재료는 새우, 대파, 베이컨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가요. 먼저 새우 손질을 해주실 건데요. 새우는 우선 머리를 떼주세요. 그리고 나서 껍질을 벗겨주시는데요. 두 마디 정도의 껍질을 먼저 벗겨준 다음에 양 옆으로 벗겨주면 껍질이 쉽게 잘 벗겨져요. 껍질을 깐 새우는요, 허브솔트 뿌려서 밑간에 좀 재워주세요. 새우의 길이에 맞춰 대파를 잘라주시고요. 새우는 다시 등 부분에 칼집을 내주시는데 이때 칼집을 내면 내장이 보여요. 그 내장은 꼭 제거해주세요. 베이컨은 길게 반으로 잘라주셔서 사용할 건데요. 그냥 한 줄 통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길게 반 자른 베이컨 위에 우리가 아까 손질한 새우랑 대파를 넣고서 돌돌돌 말아주세요.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쑤시개 있죠? 이거를 새우, 대파까지 관통이 될 수 있게 이 세 개가 모두 고정이 잘 될 수 있게 이쑤시개로 고정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새우 길이에 맞춰서 대파. 대파는 흰 부분이 좋아요. 그 부분을 잘라준 다음에요. 새우 내장은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글거리는 식감 등이 안 느껴져서 좋아요. 그런 다음에 베이컨은 반줄. 하지만 통으로 한 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베이컨 위에 우리가 손질한 새우, 대파 넣고서 돌돌돌 말아주면 재료 준비는 끝이에요. 이제 만든 새우 대파 베이컨 말이를 팬에 올려서 구워줄 건데요. 제가 해보니까 팬에 올려서 굽는 건 아무래도 대파가 안 익어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에서 다시 구웠고요. 구우실 때는 꼭 베이컨 맞닿은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해서 구워주세요. 에어프라이어에 새우 대파 베이컨 말이를 놓고서요. 180도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되세요. 노릇하게 구워진 새우 대파 베이컨 마리에 이쑤시개 부분을 제거해서 그릇에 올려서 파슬리 가루나 크러쉬드 레드페퍼 같은 거 뿌려서 드시면 좋고요. 따로 찍어 먹는 소스는 안 필요한데 굳이 필요하다 하시면 스위트 칠리 소스 권해드릴게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